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산골짜기, 무료할 틈이 없는 자급자족 산중생활, 자연의 품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그려나가는 사나이를 만나봅니다. 그림처럼 펼쳐진 풍경이 장관을 이루던 어느 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이동하던 제작진 앞에 반가운 손님이 나타났는데요. 오, 고라지. 그렇게 한참을 달려온 끝에 어느 산속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깊은 산속에, 정말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나이는 67살이고 김재필이라는 사람입니다. 저희 방송에 직접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요, 그때 어느 분이 타셨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좀 특이하게 내가 이렇게 사니까 아마 먼저도 누가 제보한 것 같다 했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이렇게 하는 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나올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들었어요. 그리고 연락이 안 오길래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랬는데 한 달쯤 돼서 진짜 연락이 오시는 거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작진과의 특별한 인연, 너무 신기한데요. 이곳이 바로 재필 씨가 머물고 있다는 집입니다. 방 한편에서 무언가를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재필 씨, 뭐 하고 계세요? 이게 진흙이에요, 진흙. 예, 예. 이게 세면을 섞어서 하라고 누가 그러는데, 세면을 섞어서 하면 이게 자연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맨 진흙으로 바르니까 1년에 지나면, 겨울 지나면 얼었다 녹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산속에서 이게 뭐 취미죠 뭐. 7년째 이곳에 살고 있다는 재필 씨, 겨울이 긴 산에서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직접 황토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날이 따뜻해지면 겨울에 부서졌던 흙벽에 다시 진흙을 덧발라 보수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자르면 아주 머리가 맑아져요. 소나무까지 꺾어놓고 음이온 마시고, 세상에 여긴 짐승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요. 도시의 찜질방이 부럽지 않은 재필 씨만의 아늑한 공간, 튼튼하게 보수를 마쳤습니다. 온기를 잘 머금는 황토 덕분에 이곳에 한번 불을 떼면 2, 3일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재필 씨는 어떤 사연으로 산에 터를 잡고 살게 됐을까요? 제가 사람을 많이 다루는 일을 했었어요. 젊었을 때 한 35년간 사람을 많이 다루고, 뭐 그러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 살아가면서 그 엄청난 트라우마에 가까운, 어떤 그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사건들, 이런 걸 하면서 사람이 치여가지고 몸이 아팠어요.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스케치를 좀 다니는데, 스케치를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연과 접하면서 동물하고 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부딪히는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데를 찾으려면 강원도가 인심도 좋고 물도 공기도 좋고 그런 데인데, 마침 강원도에 정착을 하면서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됐고, 그래서 좋은 점이 뭐 몸도 건강해지고. 지금처럼 구색을 갖추고 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재필 씨, 산속에서의 삶이 녹록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여기 와서 초를 켜놓고 쓰면 환하더라고요. 초를 쓰셨어요 여기서? 네, 전기 안 들어와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네, 전기하고 작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석유 담아서 쓰던 거. 아, 저 석유로 키우네요. 네, 전기 들어오기 전에 그때 화장실은 어떻게 했냐면, 저기 또 흔적이 있어요. 땅을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통을 묻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렇게 막대기 놓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와가지고 물도 샘물을 갖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바가지로 퍼가지고 겨울에도 지게에다 물을 지고 내려와서 그걸로 데워서 쓰고 그랬어요, 처음에. 물이. 그리고 불도 처음에는 광설이라고 있어요, 광설. 광설이 뭐냐면 소나무 저런데 이렇게 소나무 가지를 치면 요 광설이라고, 그 송진이 그걸 따다가
이렇게 놓고 불을 해놓으면 그걸로 밥도 해먹고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로빈슨 크루소처럼 사는 거예요. 한 6개월, 7개월. 미뤄왔던 집수리를 마치고 한층 마음이 가벼워진 제필 씨. 이번엔 집 주변에 버려져 있던 나무 막대 하나를 챙겨봅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직접 물고기를 잡을 예정인데요. 배가 있네. 예. 배가. 여기서 이제 장마지면 이렇게 수면이 올라오면서 넓어지거든요. 어디요? 아. 네, 여기가. 아 여기가 낙지터예요? 어, 여기가 이게 물이 차면 저까지 이렇게 이 두 배로 넓어지니까. 어기여 저 맨놀이 가자 한다 하면서 이거 타고 노래도 부르고 산 위에서 부는 밤 시원한 바람. 집 근처에 이런 낚시터가 있을 줄이야.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긴 한데 물고기 잡힐까요? 잡히긴 잡히는데 먹을 만큼 잡는지. 여기 안에 어떤 물고기가 있는데요? 메기, 향어, 잉어, 붕어, 미꾸라지 이런 게 골고루 집어넣거든요, 새끼를. 아, 집어넣으신 거예요? 새끼, 새끼를. 아. 그다음에 중태기라고 있어요, 중태기. 중태기는 옛날부터 그걸 원래 살더라고요. 챙겨왔던 나무 막대기에 낚싯줄을 연결하고 미끼까지 걸어 제필 씨만의 낚싯대를 만들어 봅니다. 이제 낚싯대를 연못에 던지고 기다려 보는데요. 뭐야? 이통 이거 통. 우와, 어 금방 나오네요. 이거 뭐예요? 붕어예요. 또 왔다. 저 노란 게 막 질을 해야 돼. 네? 저 노란 게 왔다 갔다 해 물은 거. 어, 저 또 물은 거 같아. 어, 뭐야? 계속 나와. 손맛을 느낄 새도 없이 낚싯대를 던지는 족족 물고기가 잡히는데요. 와 여기 물고기 많네. 진짜 1분 만에 두 마리 잡았으면 많이 잡힌 거죠. 또 물은 거. 어 그게 넘긴다. 이거 향어 새끼네. 아 향어? 향어 새끼라고 하지 새끼. 5분도 지나지 않아 잡힌 물고기 3마리. 미리 던져놨던 통발도 건져 올려보는데요. 통발에서도 수확이 좋은 것 같죠? 어휴, 미꾸라지. 미꾸라지만 엄청 걸렸어. 이게 다 미꾸라지예요? 네. 매운탕 끓인 물고기는 없네. 작은 물고기는 다시 물로 돌려보내고 이번엔 제필 씨가 여름철에 지낸다는 위쪽 집으로 이동합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매운탕. 먼저 잡은 물고기부터 손질해주는데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요. 50년대 여기 놀러 온 사람들 얘기가 50년대 문서들이에요. 물 떼고 고기 잡아먹고 나물 캐먹고 이렇게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먹었어요. 실제로 단백질 보충은 이걸로 했다고요. 손질한 물고기를 냄비에 넣고 가스레인지 앞으로 향한 제필 씨. 아이고 가스불이 말썽을 부리나 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주소 온 거라서. 뭐요? 가스레인지? 네, 이거 누가 버린 거 주소 온 거라서. 어느샌가 한 자리 차지하고 일손을 돕고 있는 제작진.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오늘? 그럼 협동. 협동. 얼떨결에 제필 씨의 요리에 동참하게 된 제작진. 제작진이 다듬은 판은 손으로 대충 잘라 넣어주고 고추장과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춰보는데요. 함께 만들어서 더욱 기대되는 매운탕. 맛이 어떤가요? 아, 됐어. 됐어, 이제. 아, 딱 맞네. 마지막으로 임금님 대통령도 이거 없으면 못 먹으면 되는 거. 이거는 저걸 넣었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왜? 마법의 가루까지 듬뿍 넣어 얼큰한 민물 매운탕을 완성했습니다. 탁 트인 풍경까지 반찬 삼아 푸짐한 점심상이 차려졌는데요. 흰쌀밥에 매운탕을 크게 한 술 떠먹어 봅니다. 지금 식사는 어떻게 잘 됐나요? 네, 맛있게 됐는데요. 실수로 맛있게 되는지 몰라도 이게 매운탕이 아주 맛있게 됐어요. 실수로요?
아니 경치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식사하시면 너무 좋은데요? 깊숙한 산 속에 와서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그런 무릉도원 같은 곳이죠. 뭐. 저 내려가면 그 바위, 물이 흘러가는 그 바위 위에서 그냥 절처럼 뭐 이렇게 목탁 그런 거 뭐 뜨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마을로다가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혼자 그냥 말 그대로 옛날 조선시대 선비처럼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혼자 식사하시기에 적적하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련이 되니까 괜찮아요.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는 어차피 둘이 먹어도 내 입에 내가 혼자 들어가도록 입이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따금 외로움에 사무치기도 하지만 자연을 벗삼아 견뎌낸다는 제필 씨. 여유롭게 식사를 마치고 또 뭔가를 준비 중이네요. 뭐예요? 이거 버물. 이거 벌레들이 싫어하거든. 어디 가야 되는데요? 산삼 이제 캐러 가야죠. 산삼이 있어요 여기? 네, 있어요 산삼이. 그 캐러 가야 되니까. 산삼 얘기에 눈이 번쩍 뜨인 제작진. 꼼꼼히 벌레 기피제를 발라봅니다. 신발까지 단단히 챙겨 신고 길을 나서는데요. 요거를 하나 짚으셔야 될걸? 그러네요. 그 험해가지고. 아, 풀 때문에요? 네, 여자분이 아니 넘어질까. 남자들은 괜찮은데 저는요? 괜찮아요 남자들은 뭐. 길이 없는데요? 네, 길이 없어요. 여기 내려가신다고요? 아, 그럼요. 길도 없는 험한 산속을 앞마당처럼 누비는 제필 씨. 앞서가는 그를 따라 제작진도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봅니다. 이거 신봤다고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산삼. 이건 너무 어리고 근데 산삼이야 요게. 신봤다! 제필 씨가 이끄는 곳에 정말 산삼이 있었는데요. 인위적으로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도 이따금 발견된다는 산삼들. 자연이 준 선물을 반갑게 마주합니다. 이제는 아주 딱 알아. 딱 보면. 이렇게 일단 이제 캐서 먹으면 이제 그 맛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삼의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산삼 주변의 흙을 정리하고 귀한 뿌리가 다치지 않게 손으로 흙을 털며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봅니다. 작지만 옹골찬 뿌리가 제법 그럴싸한데요. 신봤다. 신봤다 하기에는 집이 너무 가깝고. 근데 여기 살아 이렇게 농태 잠을 굶으면 여기 쓰러지면 죽는데 이런 데는 안 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산삼이라는 거죠. 신만이 부럽지 않은 솜씨로 순식간에 산삼 두 뿌리를 캐낸 제필 씨. 이렇게 캐낸 산삼을 팔아 생계 유지에 보태기도 한다는데요. 대자연의 품에서 그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은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욕심 없이 시간과 세월을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변치 않는 자연의 품에서 위로받으며 소박한 산중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제필 씨. 한결같은 자연이 주는 안정과 평온 속에서 앞으로도 행복한 인생을 꾸려나가길 바랍니다.